안녕하십니까? 지금 온 나라 천만 국민은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0세 돌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군군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외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대한 수많은 혁명이라들 가운데서 뜻깊은 군군절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 있는 감동 깊은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 37, 1948년 2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종교적 혁명 무력인 조선인민군 창건을 경축하는 열병식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의 뇌성영웅 김정숙 동지께 오늘은 정말 의의가 깊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시면서 병석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선수 지어주신 군복을 입고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던 때가 오세 같은데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동지께서도 격정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 동지께 우리는 항일무장 투쟁을 하면서 혁명 무력의 걸간을 마련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해방 후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제때에 인민군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은 모두 열병식장에 나가서 민족의 존엄과 용의를 무력으로 지켜갈 우리 인민군대의 장엄한 열병식을 보도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건군사의 길이 빛날 역사의 날 아침, 종교적 혁명 무력의 시온에 대한 뜻깊은 추억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 동지와 어리신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열병식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날 당시의 평양역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선포하는 장엄한 열병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이 령장했으며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온 세상에 궁지 높이 선포하셨습니다. 자기의 강한 종교군대를 가지는 것을 이를 천추로 바라고 바라던 민족적 숙원이 가슴 후련히 풀리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군사적 담보가 마련된 2월 8일이야말로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날이었습니다. 동서거금의 구원 후 갈피에서도 빈터 위에서 자력 권군의 대업을 실현한 기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거대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화 발전시켜주신 종교적 혁명 무력인 조선인민군은 오늘 또한 분의 휘세의 령장이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천하무적의 강군,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인 사태에도 국가 방위의 주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는 필성 불패의 강군으로 구의용을 만방에 떨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